오셨어요? 아니, 생기라는 연구 녀석은 소식도 없고 왜 엉뚱한 데서 애가 생기나 그래. 에? 뭐가 생겨요? 아니야, 청소하나? 다 했어요. 앉으세요. 앉을 염치도 없네 이거야 원. 무슨 일이신데요? 아니, 편하게 앉으세요. 무슨 일 생겼어요 또? 다정 엄마 혈압 없지? 예, 약은 안 먹어요 아직. 그래도 청심환 하나 먹을래? 청심환? 무슨 또 충격받을 일 생겼구나. 누구한테? 경수씨한테? 다정 엄마. 입이 안 떨어지네. 말씀해 보세요. 오복이 할머님이랑 나랑 가진 얘기가 어딨어? 왜요? 삼촌한테 무슨 일 생겼어요? 그럼 왜 다정 엄마한테 청심환을 먹으라고 하겠어? 먹어도 내가 먹어야지. 아 뭐야, 답답해 죽겠어요. 빨리 말씀하세요. 저기, 다정 엄마 애들 좋아해? 애들? 무슨 애들? 어린 애들. 어린 애들이야 무조건 이쁘지. 그럼 다정이한테 하나 빨리 낳아달라고 해봐. 아니, 시집도 안 간 애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? 요즘엔 애부터 낳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는 거 아니야? 아무리 그래도 시집은 보내놓고 애를 낳으라고 때를 써도 써야지. 요즘 애들 결혼해도 바로 애도 안 가죠.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. 그런 걱정이라뇨? 다정이 시집 가자마자 애부터 낳을 것 같아. 아니, 어쩌면 가기 전에 낳을지도 모르지. 무슨 소리예요 그게? 이쯤 했는데도 아직도 못 알아들었어? 다정이가 아기를 가진 것 같아. 쓰러지면 안 돼, 쓰러지면 안 돼. 아니, 무슨 일로 퇴근도 안 한 사람을 불러내? 오복이 녀석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의논을 좀 하려고. 아니, 그런 일로 사람을 불러냈어? 이 사람이 진짜. 나중에 집에서 얘기해. 다정이가 애를 가졌대. 오복이 이 녀석을 어떡하면 좋지? 왜 웃어? 좋아? 당신 지금 좋아? 좋지, 그럼. 얼마나 예쁘겠어. 대견하기도 해라. 시집도 안 간 딸이 애를 가졌다는데 대견해? 대견하네, 난. 내 눈을 보고 얘기해요. 대견해? 대견해? 대견한지 아닌지 좀 생각해보고 퇴근할 테니까 당신 집에 가서 기다려. 어머, 세상 좋은가 봐. 빨리 나 빨리 너무 귀엽겠다. 내가 키워줄게. 내가 키울 거야. 내가 지금 애 키울 사람이 없을까 봐 걱정이야. 너무 예쁠 거야. 너무 예뻐서 난 시장에도 안 나가고 계속 애기만 보고 있을 거야. 업어주고 안아주고 우유도 먹여주고 생각만 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. 삼촌, 그렇게 좋아? 그럼,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? 장하다 우리 오복이, 장하다 내 조카. 나도 솔직히 너무 좋아. 지금 이 지붕 아래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? 하지만 우리만 좋으면 돼? 다정 엄마랑 선생님을 무슨 낯으로 볼 거야? 할머니가 막아줘요. 이런 게 어떻게 애비가 되나 벌써? 아유, 나 생각할수록 기가 막혀. 에, 어쨌든 축하할 일이네요. 축하드려요, 어머니. 축하 잘못 받다가 뭔 치독 오늘 당할지 모르겠다. 뭐하고 앉아있어? 얼른 가서 야단 맞고 와. 가자, 다정아. 혼자 갔다. 어? 난 그냥 할머니 옆에 꼭 붙어있을 거야. 야, 그래도 취사하게. 아, 얼른 갔다 와. 죽진 않겠지. 죽이진 않겠지. 하지만.